자, 오늘은 그 단호박을 심는데요. 아, 작년에 너무 가까워서 좀 좋지 않아서 올해는 한 60cm로 넓직하게 심는 편이거든요. 이렇게 구멍을 뚫고요. 이렇게 그 호박 묘를 넣고 흙으로 메꾸고요. 또 물을 주고 나서 또 한번 메꿔줘야 되거든요. 여기는 단호박 한 32구짜리 한 7~8개 정도 심을 계획입니다. 여기 단호박을 심고는요, 그 물을 흠뻑 줘야 단호박이 잘 삽니다. 여기는 그한 방에 이제 타갖고 물에 타갖고 주고 있고요. 비가 올 때까지는 비닐에서 습이 좀 나오지만 그래도는 그 물을 흠뻑 줘야 비올 때까지 뿌리 활짝이 되고 잘 삽니다. 이렇게 심고나 물 주고 나서는 또 흙을 이렇게 덮어줘야 바람 불어도 비닐가 덮이지 않고 잘 단호박이 잘 삽니다.